안녕하세요. 꽃밭에서 나눕니다. 제가 오늘은 무콜리 풍나 명품의 돈이 쑥쑥 자라나는 최고의 나테크 풍나에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묵예를 명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고급종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아이는 치아전 묵입니다. 치아전에서 이렇게 예쁜 묵이 들어갔는데요. 엽성은 이렇게 희업의 망국진 엽성입니다. 치아전과 같은 이 묵은 소멸되지 않는 고정된 고급 묵이죠. 치아전에서 이렇게 묵이 나오기가 쉽진 않은데요. 이 묵이 아름답게 들어갔습니다. 묵례를 가진 치아전묵. 이렇게 사포묵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친 묵을 사포묵이라 하는데요. 까만 묵과 사포묵이 함께하는 자축 하나, 무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치아전묵 제가 착하게 30에 드리겠습니다. 예쁜 아이죠?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금우입니다. 통통한 두엽에 묵이 흐르는 이 예쁨인데요. 억군강에서 이렇게 예쁜 무콜리 명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통통한 두엽에서 또 묵이 흐르는 이 예품. 조금 전에 치아전 묵도 통통한 두엽의 묵 이 예품입니다. 일본에서는 검은 표범 이렇게 부르기도 하네요. 자세히 볼게요. 자축 하나, 무축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무축이 오랜 세월 흔적이 보입니다. 축에 묵이 들어가 있고 볼륨이 느껴지죠? 붙으면은 파형입니다. 자축에서부터 이렇게 묵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요 쿠모 제가 착하게 30에 드리겠습니다. 예쁜 아이 쿠모네요.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언미 복륜입니다. 요 아이는 언미 복륜 중에서도 이렇게 묵이 들어가는 예쁨인데요. 이 언미 복륜에서 묵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명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축에서부터 굉장히 예쁜 묵이 들어가죠. 이런 묵들은 또 햇빛이 좀 더 들어가면 묵이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직광은 피하셔야 합니다. 예쁜 사복륜 형태의 백호에 사복리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살짝 견주선도 있습니다. 자축 하나, 예쁜 무축 하나 이런데요. 꽃이 예쁘게 피었다 졌습니다. 순백의 꽃을 피우네요. 이렇게 천연배서도 예쁜 백호가 흐릅니다. 보시는 이 언미 복륜은 15만원이네요. 예쁜 아이 언미 복륜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고조선입니다. 상당한 명품의 무콜리 풍나인데요. 해양한 변입니다. 이렇게 통통한 두엽에 굉장히 명품의 무기 흐릅니다. 고조선에서 그 중에서도 보기 힘든 이렇게 굉장한 명품이 흐르는데요. 제가 아끼고 있는 아이 이제 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착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아이가 엄마 그리고 아기가 이렇게 자랐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코도 살짝 보입니다. 테두리 보이시죠? 엄마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명품의 무기 고급지게 들어간 고조선. 제가 이 아이는 250에 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 이 아이는 큰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200에 드리겠습니다. 고조선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토암사입니다. 굉장히 극소형의 소형종의 이렇게 무기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2015년대 풍나연합회에 등록된 아이입니다. 한때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국내로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입장 끝에 마치 갈고리 모양의 버선 코와 같은 추보선이를 가지고 있는 게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업의 엽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아이가 신뢰가 있는데요. 좀 엽성은 비슷하게 생겼으나 무늬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엄연히 다릅니다. 제가 요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토암사 보겠습니다. 예쁜 추보선의 버선 코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 겹침이 오밀조밀 그 사이에 이렇게 목도 흐르죠? 붙으면은 일자형입니다. 토암사 첫 번째 아이 제가 착하게 드릴게요. 30입니다. 자축 하나, 무축 하나 이렇게 있죠? 금방 분가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암산입니다. 이렇게 예쁜 반듯한 아이인데요. 무기 예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축의 무기 그리고 천엽에도 무기 들어갑니다. 제가 두 번째 아이는 착하게 25에 드리겠습니다. 토암산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부시 아이는 천지원입니다. 상당한 명품이죠. 굉장히 예쁜 묵과 그리고 항목 함께 하는데요. 천지원 중에서도 굉장히 신비스럽고 오묘하게 들어갔습니다. 통통한 두엽 보기도 합니다. 천홍무에서 이렇게 예쁜 명품이 나왔는데요. 항우와 무기 함께하는 그리고 두엽 또 색화도 들어가요. 연화 핑크화가 또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다예품이죠. 천지연은 굉장히 예쁜 보시는 것처럼 고운 일을 가졌습니다. 천지연 120에 드립니다. 키우는 재미가 있는 천지연입니다. 이렇게 무기 홀릭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설아벌입니다. 아마미 실생의 예쁜 백복륜인데요. 신라 타입의 이렇게
이렇게 사본 형태로 들어갑니다. 니치게 니금 붙으면 어울려 2010년도에 풍나연합회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본 형태의 백 복륜이 예쁘게 흐르고 또 이렇게 보시면 살짝살짝 레이스 형태의 입 가장자리 요런 게 신라를 좀 많이 닮았죠? 가장자리에 무기 들어가고 축에도 무기 들어갑니다. 엽성은 이렇게 두텁고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설화별 요 와이 제가 착하게 10만원에 드립니다. 설화볼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라는 황하입니다. 황하의 무겁자를 보는 듯한 거친 사포목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입장이 넓고 두터운 두엽이기도 합니다. 입장 끝은 이렇게 이슬을 받을 수 있는 노수엽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요런 입장을 노수엽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슬을 받을 것 같죠. 그릇의 모양이라는 뜻이죠. 축을 보시면 무기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황야 제가 착하게 요 아이 15만원에 드립니다. 두 번째 황야입니다. 굉장히 예쁜 묵을 가졌습니다. 제가 두 번째도 착하게 15만원에 드립니다. 이런 묵을 사포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황야네요. 황야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라인은 왕검입니다. 굉장히 무게를 가졌는데요. 2008년 풍란연합회에 등록이 되었으며 왕검은 왕검성을 유래해서 명명을 했습니다. 옆으로 쭉 뻗은 희엽의 엽선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사품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황야를 닮은 듯한 그래도 훨씬 더 엽성이 넓고 희엽으로 뻗었습니다. 대형종입니다. 요 안검은 안검 중에서도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참고로 하세요. 이렇게 예쁜 사품목이 들어갔는데요. 자축이 하나 무축 하나 있습니다. 니치게 니금 붙으면은 얼룡입니다. 이렇게 멋진 사품목이 들어가서 이렇게 역동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안검 제가 50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해가 좋은 왕검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은풍과 신라입니다. 이 아이즈도 무기 들어가 있는데요. 은풍부터 볼게요. 좀 큰 사이즈의 은풍인데요. 예쁜 무기 들어가 또 약간의 항우도 들어가는데요. 무기 더 많은 거를 은풍으로 명명을 했고 호가 또 많이 들어가는 거를 은풍호, 은풍호라고 합니다. 이 은풍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촉 하나, 무촉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반듯하게 생긴 은풍입니다. 예쁘죠? 무기 많이도 들어가 있는데요. 부시는 은풍 25만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 신라입니다. 옆으로 쭉 뻗은 희엽의 엽성에 샤프한 엽성이죠. 그리고 이렇게 레이스 형태의 사복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도 들어가는데요. 자축이 하나, 두 개, 자축이네요. 두 개 꽃대인 것 같은 아이들도 좀 있긴 하고요. 모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요 아이 착하게 20에 드리겠습니다. 은풍 그리고 신라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이사입니다. 무기 들어간 아이인데요. 제가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신라 타입의 엽성과 무기 들어간 신라보다는 입업의 엽성을 가지고 있고 중소형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무기 예쁘게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아이 이서 요 아이 10만원입니다. 두 번째 아이 무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만원. 세 번째 이서는 제가 착하게 드리겠습니다. 7만원에 드려요. 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관입니다. 예쁜 묵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사복륜도 들어갑니다. 엽성 테두리에 사복륜도 보이고 움푹움푹 견조선도 보입니다. 무기 예쁘게 들어가 오관. 까마귀 오를 닮아 오관이라고 합니다. 중 대형종에 들어갑니다. 무기 예쁘게 들어가 오관. 제가 요 아이 15만원에 드려요. 오관입니다. 제가 오늘은 무콜리풍나 명품의 아이들로 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이들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끝.